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정원일기. 오늘은 엄청나게 길었던 월드투어, 매니페스토 월드투어가 끝이 났다. 와우. 이렇게 끝이 났고, 그냥 뭔가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냥 뭔가 공연마다 되게 너무나 행복한 기억밖에 없고, 그냥 마냥 행복했던 것 같다. 즐겁고. 뭔가 이번 공연을 하면서 많이 실력 적으로도 뭔가 늘고, 무대 매너저, 무대 에티튜드적으로도 많이 는게 느껴졌던 게, 서울콘 처음 했던 걸 봤다가 요즘에 우리를 모니터 해보니까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다. 그래서 뭔가 전부터도 느꼈지만, 이게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할수록 느는, 뭔가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게 되게 이 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걸 다시금 느끼게 됐던 것 같다. 그냥 우리 멤버 모두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돼서 다행인 것 같다. 그냥 사실 오늘도 그렇고 여태까지 공연하면서 약간 그냥 엔진분한테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고, 아쉬운 점 하나는 약간 딱 만족하는 그런 공연이 딱히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뭔가 아쉬운 거를 보완했다는 맞지만, 누구나 완벽할 순 없으니까 약간 뭔가 아쉬운 걸 보완하는 정도. 뭔가 오늘은 좋았다 할 만한 공연이 이두달 동안 하면서 막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공연을 또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건 오늘 소감에서도 말한 건데, 사실 연습생 때부터 선배님들 막 콘서트도 많이 가보고 하면서 느낀 게,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고 싶다, 빨리 데뷔해서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무대하고 싶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생각하고 많이 느꼈었는데, 약간 문득 든 생각이, 그걸 시작해서 벌써 이제 끝을 달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나도 약간 그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콘서트를 하면서 뭔가 약간, 물론 팬분들이 우리를 보러 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가수분들이 보러 와주시고, 약간 뭐 연습생분들이 보러 와주시고, 이런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누군가의 약간 우상, 누군가의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더 약간 무대 위에서 한순간 한순간 더 약간, 와, 이 포인트를, 와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냥 사실 매 순간 약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이번 콘서트를 하면서 진짜 7명 모두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춘것 같다. 최대한 우리를 보러 와주신 분들한테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모든 무대 하나하나 다 그냥 열심히
춤추고 노래했던 것 같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춤추고 땀 흘린 게 보람찬. 약간 끝나고 그 의상들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보면은 이게 되게 뿌듯한 그런 느낌이다.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구나. 내일도 더 열심히 해봐야지. 내일은 땀더 흘려야지. 이 생각으로 항상 무대를 섰던 것 같고, 또 우리를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약간 우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얻으면 좋을 것 같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약간,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보고. 오늘로 해서 마무리 되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콘서트 진짜 자주 하고 싶다. 전 세계 어디든지, 엔지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스태프분들도 2달간 너무 고생 많았고,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엔진분들도 소리 질러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엔진을 위해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응.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예스. 엔진분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고맙고, 서울에서 이제 초심 안 잃겠다고 한말꼭 지키겠고요. 뭐 그렇게 초심 안 잃겠다고 한 말이, 사실 2달 있다가 와서 초심 안 잃을게요 하면 뭐 당연히 쉬운 거니까, 앞으로 활동하면서 그냥 계속 엔하이픈 정원으로서 엔진분들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그럼 지금까지 정원의 일기.